그날은 속히 오리라 그날은 속히 오리라
저희의 주인 되신 주님을 초청하기 원합니다. 주는 결코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딱 두 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큰 목소리로 우리 같이 한번 읽을 때 이 점심때 밥도 먹고 배도 부르고 졸리기도 한데 졸음의 세력이 확 다 떠나도록 우리 큰 목소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라 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보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저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저는 시골에서 태어났습니다. 생긴 것대로. 우리 동네에서 제일 높은 집은 1층 집이었습니다. 초가집이었는데요. 그런데 가끔씩 저희 작은 아버지께서 서울 사셨거든요. 서울에서 내려오셔가지고 명절날 서울이 있다라는 걸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서울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뭐 용인 산다고 다 서울 아시는 것처럼 하시는데 아직 못 가본 친구들 가끔씩 있죠. 근데 제가 서울이 있다라는 걸 듣기만 들었거든요. 근데 드디어 확인할 일이 생긴 거예요. 우리 동네에 그 옆집 아줌마가 옆집 아줌마? 아줌마의 그 딸이 서울 사셨는데 그 따님의 딸이 방학이 되면 서울 사는 그 여학생이 우리 동네에 내려왔어요. 그래서 제 친구들이 몇 명 됐거든요. 남학생들 한 2학년 때, 1학년 때 다 모여가지고 높은 그 집은 1층에 있고 제 친구 집이 약간 그 옆집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침마다 돈을 주셔가지고 그 집에 막 던졌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 가시나야 나와봐라 네 서울서 왔나? 아침마다 일주일 동안 돈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학생이 나와가지고 너네 딸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러는 그러면 저희들이 하하 서울말 한다 서울말 이래. 시골에 사니까 이 서울말 하는 서울말만 해도 이게 이 메리트가 있는 거야. 그래서 야 서울에서 사람이 사는구나. 처음으로 서울 사람이 있고 야 서울 사람이 말을 저렇게 한다라는 확실한 증거를 잡은 거죠. 그러다가 제가 드디어 초등학교 2학년 때 서울을 왔다라는 거 아니에요. 시골에서 12월 24일 기억해요. 그 날을 딱 왔는데 서울역에 내렸거든요. 야 그런데 빌딩이 있어. 아무도 안 놀랬지. 빌딩이 있어. 너무 충격적이었어. 야 집이 새 집처럼 생겼냐? 딱 보니까 빌딩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시골에서는 조선 나이키만 신고 다녔거든요. 조선 나이키 뭔지 아시죠? 검정 고무신이었는데 우린 조선 나이키라고 그랬거든 그거를. 그런데 서울 와서 처음으로 메이커 있는 신발을 딱 신었고요. 그래서 제가 시골을 딱 내려갔는데 히트 상품 인기 캡이었어요. 제가 서울 메이커 있는 신발 아무도 이거 신은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날렸어요 제가. 그런데 제가 그 시골에서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서 대학교 때 서울로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보다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건 뭔지 아세요? 제가 시골에 살았을 때 우리 집안이 그 불교 집안이었거든요. 막 굿하고 막 제사 지내고 이런 데였는데 처음으로 딱 대학교 왔다가 우리 김종미 집사님 계시거든요. 선생님한테 잡혀가지고 교회를 갔는데 예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왜 충격받은 줄 아세요? 저는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서 듣고 본 게 다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어떤 충격적인 사건을 맞이했냐면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볼 수 없었던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는 것 때문에 너무나 충격을 받았어요. 충격이 안 되구나. 여러분, 저를 엄청 시골뜨기라고 되게 무시하는 것 같은데요, 이 땅에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한 종류는 이 땅에서 배운 게 다예요. 배우고 듣고 보고 이 땅에서 가르쳐준 게 다예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머릿속의 프레임 뭐예요? 공부 조금 잘하면 야, 너 가능성 있다, 너 진짜 미래가 활짝 트였다, 너 요 정도 가르쳐주는 거? 진짜 어릴 때부터 전사님처럼 일진처럼 이렇게 돌멩이 던지고 막 유학생한테 돌멩이 던지고 학교에서 일진 비슷한 대우를 받고 자기가 생각할 때도 좀 잘 안 되는 이런 사람은 야, 너는 싹수와 노랗다, 이 땅에서 너는 할 거 없다, 요 정도 가르쳐주는 게 이 세상에서 가르쳐주는 건 모든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저를 엄청 무시한 것 같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배우고 보고 느끼고 가르친 것으로 열심히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이 땅 뜨기입니다. 저하고 별 다른 게 없어요. 결국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아세요? 성경에서는 결국에는 사망이다. 이 땅에 가르쳐준 모든 것을 배우고 듣고 그것을 신뢰하고 열심히 그것을 그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의 결국은 뭐냐? 사망이다. 그런데 또 종류의 한 사람, 또 다른 종류의 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눈을 보세요. 벌써 졸면 안 돼. 또 종류 하나는 뭐냐 하면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고 그 안에 있는 풍성함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 시민권을 가진 사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사람들의 결국은 영원한 생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보고 듣고 정말 많은 것을 그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벌써부터 나는 천국에 대해서 다 알고 하나님 나라에서 다 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눈을 보세요. 오늘 새로운 패러다임,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는 시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성경에 보면 이 천국을 달달 외웠던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달달 외웠던 이 백과사전과 같이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제일 먼저 천국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야 되는 게 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어디를 봐도요,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달달 알고 있는 이 지혜가 충만하고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이 사람들이 천국에 갔다라는 말이 나와 있지 않아요. 오히려 이 세상이 볼 때는 어리석고 지혜롭고 지혜롭지 못하고 가난하고 약하고 그러기 때문에 마음이 깨어지고 마음이 상하고 애통하고 따돌림 당하고 오히려 이 사람들이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제일 먼저 얻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이 가르쳐주는 모든 그 지식들, 듣는 것들, 느끼는 것들,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열심히 열심히 따라간다고 하면 여러분은 이 땅에 동일한, 이 땅을 살고 있는 이 땅 뜨기밖에 못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속에 품은 사람들은 이 땅 뜨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다르고 듣는 것이 다르고 또 그들이 바라보는 것도 다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어떤 나라 어디에 속한 백성인지를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처음으로 보기를 원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늘 그런데 이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비유로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왜 이 땅의 것을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대로 살다가 정말 특별한 삶을 살지 못하고 결국에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줄 아세요? 이 땅에 가르쳐 주는 것으로는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결코 알지 못합니다. 이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배우고 가르쳐주고 이 땅에서 학습한 것으로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머리로는 알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경험하게 도와줄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그거 인정하시죠? 세상에 가르쳐주는 거 열심히 열심히 해보세요. 내 안에 천국이 임하고 야 하나님 나라가 너무 가깝다 진짜 이렇게 하는 사람 있는지 보세요. 별로 없을걸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가르쳐주는 것들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반대로 가르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 본 적도 없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거기 살아본 적도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오늘 비유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정확하게 가르쳐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천국에 사시다가 오셨거든요. 예수님은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근데 오늘 보면 예수님이 야 제자들에게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좀 주저주저 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말할까? 졸고 계시는 거 아니시죠? 눈을 봅니다. 거리가 멀어서 잘 안 보이네요. 하지만 믿음을 갖고 봅니다. 여러분 저를 보고 있다라는 게 믿어져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굉장히 고민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천국은 마치 있잖아. 뭐하고 같은 줄 아니? 이렇게 말하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어떤 엄마가 우리 진희 선생님이 아기를 낳아서 이제 요만해졌는데 그 진희 선생님이 이제 아기가 3살쯤 되면 막 물어보잖아요. 엄마 이거 뭐야? 물 이건 뭐야? 노트북 이건 뭐야? 이제 노트북 너무 빨리 나왔네. 뭐 연필 꼼돌이 막 이렇게 엄마가 가르칩니다. 애기하고 비슷하게 알아듣게. 근데 계속 자꾸 말하다 보니까 머리에 열받아. 뭐 조그만 게 뭘 그렇게 자꾸 물어봐. 그냥 그게 그거지. 엄마 이건 뭐야? 노트북. 근데 노트북이 뭐야? 이렇게 열받는다. 그러면 엄마 열받는 게 뭐야? 애기가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요 엄마가 노트북에 대해서 물을 때 엄마에게는 노트북에 대한 엄청난 정보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이 활용 가치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걸로 딱 하면 있잖아 미국에 인터넷으로 메일도 쓰고 야 이거는 게임도 할 수 있고 야 이거는 뭐 그 다양한 것들을 할 수 있어. 엄마가 이걸 말해주는데 애기가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절대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굳이 할 수 있는 게 있잖아 뚜뚜뚜 곰돌이 나와 뭐 이 정도 1, 2, 3 정도 나와 뭐 이 정도 엄마가 할 수 있는 게 이 정도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이의 이해할 수 있는 분량이 그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도 천국에 대하여 직접 지으시고 천국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얼마나 우리와 가까이 있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며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있고 우리의 삶이 풍성한지를 예수님이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고작 가르쳐줄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야, 천국은 뭐하고 갔냐 하면 그 자기 밭에 있잖아, 심은 겨자씨하고 똑같다. 근데 그 겨자씨가 가만히 보면 심었는지도 알지도 못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엄청 커가지고 가지도 나오고 새도 막 깃들고 요렇게 된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목말라서 그렇게 쫓아다닙니까? 왜 이 세상에 목말라서 끊임없이 쫓아다니고 이 세상의 가수들과 이 세상이 주는 것들을 끊임없이 먹기 위해서 쫓아다니는데 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기대를 갖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친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하나님 나라는 되게 따분하겠다. 맨날 찬양밖에 안 하겠다. 맨날 기도밖에 안 하겠다. 아우, 이곳에서도 기도 찬양 진짜 죽기 아니면 살기로 열심히 했는데, 야, 천년 동안 만년 동안 하면 여기는 21일 작정 기도하는데 거기는 만년 기도하려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도 가끔씩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마귀가요, 악한 이것들이 우리에게 뺏어가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어떤 것으로? 이 땅에서 가르쳐준 지식과 지혜와 자기가 본 그것으로 그것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속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기쁘고 놀라운 것인지, 이것이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믿고 나와야 됩니다. 아멘. 서론했습니다. 깰지어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를 빠뜨렸네요. 서론을 하나를 빠뜨렸어. 그냥 본론으로 갑니다, 선생님. 두 번째로 보기를 원하는 것은, 그럼 천국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 오늘 예수님이 천국에서 오셨고 천국을 경험하시고 천국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천국은 이런 곳이다 라고 가르쳐 주실 때는 잘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땅에서 들었던 것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종살이하고 살아왔고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생명력 없이 살아왔는데 그 한계를 느꼈다라고 하면, 모든 천국을 지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가장 잘 아시는 예수님이 인도해 주시는 대로 마음을 가난하게 해서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자기 밭에 씨를 심는 거예요. 굉장히 쉽죠. 31절에 보시면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에 같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어떤 밭에 심었다고 그랬습니까? 크게 한번 말해보세요. 시작! 자기 밭이라고 말했어요. 자기 밭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씨는 천국 예수님을 말하고요, 이 밭은 마음을 말합니다. 자기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 천국은 자기 마음밭에 심어야만 천국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자세히 봤더니 옆집 밭은 엄청 깨끗해. 흙이 막 부들부들해. 뭐 은근키나 가시 같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막 물된 농산처럼 촉촉해요. 야, 그렇다고 해서 내가요, 내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런 밭에 탁 심었는데 그 밭이 자기 밭이 아니라 옆 사람 밭이라고 하면 그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 밭이 자세히 보세요. 정말 관리도 안 해가지고 엉겅퀴나 가시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인터넷이나 이상한 거 많이 봐가지고 밭이 얼마나 딱딱한지 정말 가뭄에, 콩도 심으면 가뭄에 나는데 여기에는 뭘 심어도 절대 나지 않을 것처럼 밭이 바짝 말라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밭을 누가 가장 잘 압니까? 자기 자신이 가장 잘 압니다. 자기 마음밭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내 밭에 과연 무슨 씨를 심을 수 있는가? 내 밭에 어떤 것을 씨를 심을 만한 밭인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면 보통 어떤 줄 아세요? 그런 마음밭에는 씨를 심기를 포기합니다. 누가? 자기 자신의 밭인데 자기가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밭인데 그 밭이 빼짝 말라 있고 아무것도 심을 수 없는 이 상태가 되니까 자기 자신이 그 밭을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을 따라 살아갈 때 이 세상의 신들이 가르쳐주는 지식입니다. 이 세상의 신들과 이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가 자기 마음밭을 버리게 해요. 그곳에 씨를 심지 않습니다. 씨를 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신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신 줄 아십니까?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누구도 씨를 심기를 원하지 않는 마음, 누구도 씨를 심기를 원하지 않아여서 자기 스스로도 버린 그곳에 예수님이 심겨지기 위하여서, 생명의 씨를 심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아무리 볼품없고 아무리 말라져 있고 아무리 이곳에 뭐가 나지 않을 것 같은 땅이라고 할지라도 자기 자신의 마음을 깨트려서 가난한 마음으로 예수님, 저의 마음에 제 마음밭에 씨를 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제 마음에 찾아와 주세요. 제 마음에 예수님이 오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가난한 죄인들이었어요. 마음이 깨어진 사람들이었어요. 자기 밭을 봤을 때 너무나 낙심한 나머지 이곳에 무엇을 심을 수 있을까? 이곳에 뭐가 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요. 마음을 가난하게 해서 예수님, 제 마음 밭에 와주세요. 예수님이 제 마음밭에 오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그 예수님을 마음에 초청한 사람들마다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이 그 사람들 마음밭에 심겨졌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천국의 이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버린 정말 마르고 선한 것이 나올 것 같지 않은 이 마음밭, 이 마음밭을 이 세상은 버리게 한다. 너도 그 마음밭에 뭔가를 심는 걸 포기했다. 하나님이 내 마음밭에 심겨지는 것을 포기했다. 하지만 예수님이 내 마음밭에 너의 믿음으로 실패하고 깨어졌지만
가난한 심령으로 너가 믿음으로 초청하기만 하면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의 씨, 천국의 씨로 내 마음에 계신다라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아멘. 누가 약속하셨다고요? 예수님이 약속해 주신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가난하게 해야 됩니다. 내 스스로도 내 마음밭을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천국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겨자씨만 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겨자씨가 얼마나인지 아시죠? 저는 몰라요. 그래서 제가 봤더니요, 손가락에 이렇게 얹었는데 모래알갱이만 합니다. 정말 안 보여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이 땅에 살았던 이 땅을 살다가 망할 사람들에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보시고 예수님이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가장 우리가 알기 쉬운 방법으로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잘 따라와야 됩니다, 여러분. 천국이 뭐하고 갔냐면 땅에 씬 어마어마한 복숭아 씨 같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겨자 씨만 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가르쳐주는 것은 뭐냐 하면요, 엄청나게 크게 잘 보이는 것을 요구합니다. 막 복숭아 씨 같은 거, 아니면 조금 더 큰 거, 막 자두 씨, 그보다 더 큰 게 뭐지? 가끔씩 이렇게 과일 잘라보면 알맹이나 없고 씨밖에 없는 과일도 있잖아요. 그런 과일처럼 엄청나게 큰 이런 그 씨를 딱 보여줘서 그것이 심겨져 있으면 야, 천국이 여기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요,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 안에 딱 오셨는데 이게 겨자씨가 땅에 심겨진 것처럼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잘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릴 때 자기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자기가 영접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지 없는지 모릅니다. 안 믿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것, 보이는 것, 이 자두씨만 하고 막 크고 보이는, 눈으로 보이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 이게 내 안에 천국에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잘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심겨져 있는데 이 흙 속에 묻혀져 있어가지고 보이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누가 그것이 어떤 사람이 그 안에 씨가 있다는 걸 알까요?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야, 내 안에 씨가 있지. 야, 물을 주기도 하고 야, 이게 어떻게 자라날까? 이런 믿음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죠. 로마서 1장 17절에서는 하나님의 이 나라를 소유한 사람, 그 씨가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람은 여기서 말하면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살 수 있냐면 믿음으로만 살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살 수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만 내 안에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셨지, 또 나에게 말씀을 주셨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이것을 믿음으로 계속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또 믿음에 이르고 더 확실하게 하나님이 그 나라가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어릴 때 1학년 때부터 교회를 나온 사람도 있죠. 그런데 그 사람들
마음 가운데 너 오늘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면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니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니? 이렇게 물어보면요, 모르겠습니다, 없는데요. 그러니까 방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겨준 이 씨는 보이지 않지만 굉장히 작은 겁니다. 그래서 진짜와 가짜가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것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보이지 않잖아요. 어디에 이런 게 있습니까? 끊임없이 보이는 걸로 더 큰 씨를 심어달라고 하지만 너 천국을 본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그 안에 작은 씨, 이것을 너가 믿음으로 바라볼 때, 믿음으로 너가 취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강하게 역사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오늘 믿음으로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믿음으로 믿음으로 계속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진짜 중요한 것. 오늘 이 씨가요, 때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라고 자라는데 이 조그만 씨는 세상에서 제일 오늘 보면 모든 씨보다 작다 그랬는데 32절에 보면 이것이 자란 후에는 어떻게 되냐? 풀보다 커지고 가지가 나온다. 그리가 그곳에 새들이 깃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잘 보면요,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뭐냐 하면 자란 후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건 뭐냐 하면요, 이것이 자라기 전까지는 계속 여전히 작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작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자란 후에는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깰지어다 조사님 봅니다. 의자에 기대지 말고 앞쪽으로 당겨서 여러분 지금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 씨가 믿음으로 이만큼 자라고 있습니다. 이 3번을 잘 들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들에게 임할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에게 임할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 이 씨에는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때가 되면, 그러니까 자라기까지는 우리가 잘 믿음으로 버텨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라기까지는 이러한 방해들을 잘 이겨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방해들이 어떤 방해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안에 막 이만한 믿음의 씨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세상에서 계속 넘어집니까? 왜 여러분 세상에서 계속 넘어져요? 왜 세상을 따라서 계속 살아가고 왜 세상에 본 것, 옛사람의 세상에 본 그 방식을 따라서 왜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자라기까지, 자란 후에야 이렇게 되는데 자라기까지 예수님과 같은 마음과 같은 믿음을 갖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자라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같은 마음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있잖아요, 이 조그만한 겨자씨가 자존심이 있는 거 아시죠? 나 자존심 있거든. 이 겨자씨가요, 이 풀밭에 딱 그 밭에 심겨져 있을 때 복숭아씨가 어느 날 옆에서 뚝 떨어졌습니다. 포도씨도 뚝 떨어졌어요. 딱 겨자씨를 보면서 야, 네 씨가 네가 씨가 너무 작으니까 막 비웃는 거예요. 겨자씨가 딱 보니까 너무 작아. 막 없는 것 같아. 나는 씨인데 나는 난데
나는 누구냐?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겨자 씨가 나는 시도 아닌가벼. 겨자 씨가 그렇게 할 것 같습니까? 절대 겨자 씨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겨자 씨도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말세에 하나님이 겨자 씨가 얼마나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잖아요. 겨자 씨도 자존심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지만 내가 자란 후에는 반드시 가지가 벌려지고 큰 나무가 될 건데 나에게 새들이 깃들 거다. 겨자 씨가 딱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기 안에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한 사람들이 옆에 있는 친구가 와가지고 그 씨가 얼마나 보이지 않지만 큰 씨인데 옆에 있는 친구들이 맨날 와가지고 야 너 네 안에 있는 거 그거 보이지도 않는데 너 그거 왜 믿는데? 너 봐라 나는 이만큼 이렇게 뭐가 이렇게 나오는데 너 뭐냐? 너 심하냐? 끊임없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면 그죠? 이 땅에 속한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다가 사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 내 안에 숨겨진 작은 이 겨자씨 같지만 이것이 자라나면 반드시 가지가 벌어지고 풀보다 커지고 새들이 깃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오늘의 결론입니다. 이 세상에 오랫동안 내가 살았지만 이 세상에 본 것, 이 세상에 학습된 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망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그 심령이 가난해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버려진 땅 같고 모두 갈라진 이란 땅 같지만 그곳에 나도 포기하고 싶지만 그곳에 예수님을 초청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선물로 주어집니다.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집중해 보세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 하나님 나라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땅에 겨자씨처럼 심겨져 있는데 그것을 믿음을 갖지 못하니까 스스로가 땅을 뒤집는 거예요. 맨날 세상에 씨를 심기 위해서 고생하고 계속해서 세상이 주는 씨를 심기 위해서 힘들어하는 겁니다. 하지만 나에게 심겨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날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에 반응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이 모든 방해들을 잘 이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그때까지 믿음으로 잘 감당하는 사람에게 내 안에 내가 알지 못하는 풍성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들을 반드시 경험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